이연복 셰프 근황. 중식의 대가 이연복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중식당 부산점 목란 적자에 폐업의 수순에 이르렀다고. 적자가 1억 2천만 원이 나올 정도라서 목란 부산점을 문 닫는다고. 되게 요즘 이거 말 많더라. 이연복 셰프 굉장히 TV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 목란 부산점이 평이 안 좋다고. 가봤어요? 목란? 중국집이에요? 짜장면하고 막 그런가? 뭐 멘보샤 먹어요? 맛있어요? 맛이랑 서비스 평이 너무 안 좋았다. 사람들 안 가고 예약 안 해도 가도 될 정도로 안 간다고. 아, 그 정도야? 목란 부산. 제가 작년에 부산 목란 영상을 올리면서 서울 목란을 꼭 가봐야겠다고 했잖아. 추구하는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먹었던 요리 중에서 이 탕수육이 가장 실망이었어. 자, 이제 요리들은 다 먹었고 식사류가 남았는데요. 볶음밥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가장 유명해졌던 이유가 그 생활의 달인에서 쭈구리 볶음밥이었나? 아무튼 이 볶음밥 달인으로 나와서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사류보다 볶음밥에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일단 꽤 오동통한 새우가 제법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꽤 먹음직스럽습니다. 맛 같은 경우에는 밥 자체는 조금 드라이한데 기름기는 꽤 있는 그런 볶음밥이었어. 그냥 무난했습니다. 동네 중식당 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것 같은 맛. 다음은 짬뽕이 나왔는데요. 색감만 보면 되게 진하고 칼칼한 국물이 입안에 때려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한 스타일의 국물은 아닙니다. 약간 다른 식사류도 그렇고 동네 중국집처럼 기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호텔 중식당처럼 깔끔한 방향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물이 한 방에 훅 하고 때리는 얼큰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얼큰하면서도 덜 기름지고 깔끔한 국물 맛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 면과의 조화는 그닥이었어요. 제가 부산 목란 영상에서 면에 국물이 잘 안 배인 것 같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셨는데 내 말은 면 속으로 국물이 침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면과 소스. 그래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 무지성 반품을 받아주던 아마존 반품 물건 몽땅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마존 작년 925조 원어치 반품. 물건 5개 중 1개는 반품 처리된다는 아마존. 기업 내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쓰레기 매립 문제가 대두되며 아마존은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어허,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미국일 수도 있다. 엄청난 쓰레기 생산 국가의 소비 국가라고. 또 캐석방 예정인 무신사 근황. 가품 판정 티셔츠 공식 판매처 팍선에서 매입을 했고 다른 공식 판매처 제품도 짝퉁 판정이 났다. 우리는 공식 판매처에서 사온 것만 팔았는데 그 공식 판매처가 짝퉁을 판 것이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러자 공식 판매처 브랜드 직접 조달한 상품만 판매 허위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번엔 공식 판매처가 무신사에게 캐석방을 걸었다. 오호. 그래요? 무신사. 독재자들의 사망 과정.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세세하게.
베를린에서 소련군이 총통 벙커 300m 앞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에바 브라운이랑 결혼식을 올린 후 자신의 애견 블런디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히틀러가 생전에 엄청 애견인이었대요. 예, 엄청난 애견인이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동물 보호법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또 히틀러라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방금 결혼한 아내는 스스로 청산가리를 삼켰고, 본인은 권총으로 머리에 총을 쏴서 사망한다. 예. 그리고 스탈린. 예. 늙어가는 신체에 비해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지며 의심증이 심해졌고, 다시 한번 대수청을 벌이려는 찰나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 팍.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예. 김재규 사진이죠. 부산에서 큰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던 시기에 긍정동에서 여인 두 명이랑 술을 마시며, 그 두 명도 대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흥을 즐기다가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의해서 첫발은 가슴에, 총탄을 입는다. 최종적으로 머리에 총탄을 입음으로써 사망. 예. 박정희를 존경하는 게 또 푸틴이죠. 예, 푸틴이 박정희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카다피. 인마는 저 굉장히 잔인하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화 반군이 도주 죽인 카다피를 생포해서 끌고 가는 동안 카다피를 뒤지게 패버렸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감정이 폭발한 반군 중에 한 명이 자기 총으로 그냥 카다피 복부에 총을 쏴버리고 최종적으로 머리에도 총을 맞음으로써 죽게 됐다. 그리고 무솔리니. 빨치산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총살된다. 시체는 밀라노로 보내졌고, 분노한 군중들이 무솔리니 시체 얼굴을 밟아대서 시신이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렸대요. 얼굴의 형체는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체는 도축된 돼지마냥 거꾸로 매달린 채로 구경거리가 돼버렸고, 무솔리니는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케우세스쿠? 동구권이 붕괴되자 망명을 가르던 찰나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총사령 120발을 맞았다고. 총사령이 끝나고 나서도 군인들이 계속 시체 총을 쏘는 등의 일이 있었다. 그리고 후세인. 후세인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었죠. 미군들에 의해서 도주하다가 미군한테 발각돼갖고 체포가 됐는데,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로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기각되고 목줄을 메고 죽임당하는 고수. 아, 아니었나? 후세인 아니고 카다피였나? 다음 폴. 이 사람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 그 저기지, 우간다. 그 우간다를 철권 통제. 이거 영화도 있는데 아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마우데르. 우간다를 철권 통치하면서 반대파들을 기괴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프리카인 결국 고개 추방되고 조용히 살다가 암으로 사망. 마오쩌둥. 1차 천안문 시위가 일어나고 마오쩌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군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군이 그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바람에 시위 사태는 더 격화되면서 허수아비가 된 마오쩌둥 고립된 상태로 생을 마감한다. 더불어 덩샤오핑은 이 시위를 합법적인 시위라고 평가 내렸다. 김정일. 사망 직전에 뇌졸중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심장 쇼크로 사망. 이승만. 위장 출혈로. 독재자들이.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 죽을까? 내부 쿠데타 일어나고 죽을 것 같지 않아, 왠지?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뭐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옥시, 애경,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 거부. 한이 빚이 2억 가까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사망하면서 부조를 조금씩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현황. 배상을 안 해준 사람이 7,027명. 전체 94% 배상 받은 사람은 436명. 예. 피해자 유족 2억에서 4억 정도. 피해 정도 초고도는 8,500에서 5억. 등급 외에는 2,500에서 8,650. 위자료 이자 빼고 병원비, 간병비 위주. 옥시랑 애경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고 무산 위기가 됐다. 예, 왔다. 조정 기준 비합리적. 기업 간 분담 비율 불공정하다. 옥시, 애경. 조정위는 이들 기업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지가 이 정도인데, 와. 이게 에어컨 실외기잖아. 미쳤다. 뒤에 퉁퉁퉁 때렸을 뿐인데, 와. 강남 삼겹살보다 더 어지러지란 삼겹살. 야, 이거는. 야, 이건 좀. 저건 쓰레기 아니야? 라드 아니야, 라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돼지 기름? 데트카 조커, 이건 뭐야? 자전거 과적. 중국, 미쳤다. 스티로폼을 이렇게? 아무리 빈 스티로폼이라지만은. 고수다, 근데.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성인 남성의 30%가 가지고 있는 거래요. 진주양 음경구진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가지고 이렇게 그저 돌기 같은 게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요. 예. 좁쌀 모양의 돌기가 생기는 건데 이게 진주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진주양이라 그런대요. 처음에는 병으로 분류가 됐었대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위생 문제랑도 관련도 없고 그저 혈관 조직이 평균보다 조금 많아서 생긴 신체 조직이래요. 혈관 조직이 좀더 많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 있는 사람들은 좀더 단단하다. 라는 겁니다. 병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이제 병으로 저기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병이 아니라고. 예, 그냥 혈관 조직이 좀더 많아서 그런 거라고. 예. 이거 있으신 분들 좋으시죠? 아마 예. 좀 살면서 여자친구한테 뭐 이런 성기능 이런 걸로는 한 번도 저 뭐, 예. 안 좋은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있거든요. 저거 다 좋아, 저거 좋은 거예요, 저거는. 예. 저건 좋은 겁니다. 예.
왜 좋은지는 제가 이제 전체 관람가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 좋은 거예요, 진짜로. 다음. 심각하다는 한국의 30대들 근황. 위기의 30대. 결혼도 사회활동도 안 한다. 30대 사회활동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미혼 인구 비율 36.3%. 5년 전보다 7.1%가 올라갔다. 사회활동도 점차 줄어들고 30대 후반의 남성 절반. 나 혼자 산다. 절반이 나 혼자 산다. 저도 이제 후반인데 30대 36이니까 어떡하죠? 응? 근데 뭘 걱정해요. 예. 결혼 안 한다고 뭐 뒤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충격적인 가출 청소년의 고액 알바. 이게 이제 그 저 예 남자들 예 그 학문 알바라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예 그 저 게이들이 좀 찾는 그런 저 알바라 그럽니다. 예 가출 남자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15.4%가 바텀 알바를 했다고. 예. 이 알바를 하면서 얻는 대가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입으로 그러면은 입으로 해줄 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고요. 직접 장소가 있는 곳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은 5만원에서 6, 7만원 정도. 1시간 정도면 다 끝나니까 시급으로 치면 돈도 많이 받죠.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보통 집에서는 안 하고요. 예, 직접 장소를 제공해 주죠. 모텔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 출입이 가능한가요? 남녀 간에는 둘 다 성인이어야 되고 동성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성인이면 같이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주변에 바텀 알바하는 친구가 또 있나요? 한 3명 정도 있어요. 학교에 성교육 시간 있죠? 네, 에이즈에 대해 다루는 건요. 아니요, 저희 성병 같은 경우는 다룬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즈 걸릴 확률도 낮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전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설마 내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말을 해주지 않는다. 왜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그러게요. 예, 좀 동성애적 행위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라는 내용을 왜 안 올려줄까? 99년도 또는 90년대 교과서처럼 다시 실어주고,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나봐요. 보건국에서도 이걸 딱 부러지게 말해주고 국민을 교육하면 이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예방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0년대에 비해서 에이즈가 26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견으로 순찰대를 만든다고? 뭔 말이야? 아, 반려견 순찰대. 이게 산책도 하고 동네도 지켜라. 선발 방법이 이제 아이컨택, 앉아, 이리 와, 기다려. 명령 수행 능력 있어야 되고, 산책 출발 후에 보호자와 잘 따라 걸어야 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 보고, 평소 산책 활동 중 범죄 위험 요소, 방범 시설물 파손, 생활 불편 등 발견 시 신고.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되게 아이디어도 좋다. 이거 잘 만들었는데. 자율 방범대. 좋습니다. 모모노기 카나인가? 맞죠? 뭐 성형해가지고 최근에 좀 저 외모가 변해가지고 약간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잘 먹는다고? 엄청 먹는데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예, 네, 살도 안 쪄요. 완전 너프됐대요. 모모노기 카나. 아, 그리고 예전에는 소방차를 막는 그런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그 소방대원분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했었어요. 예, 빨리 불 끌어 가야 되고 저기 하는데 돌아서 갈 수도 없고 저기 좁은 골목길이라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요. 어떻게 돼 있냐? 예. 통행로를 확보를 위해서 돌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밀어버려요. 예. 그냥 아예 밀어버립니다. 좁은 진입로에 서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려요. 그래도 안 되면 소방차에 줄을 묶어서 끌어내버리고, 이번에 그래도 안 되면 소화전 바로 앞 불법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숴버리고, 이어 차량 내부를 통과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예. 화재 현장에 생명을 구하고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렇게 파손된 불법 주정 차량은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진짜 그렇게 써야 됐어요. 그죠? 이거지. 그 인생은 야스, 인생은 야스. 그 이 여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했었죠. 또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이건 뭐 행위예술로 봐야 될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우리 저 지하철 같은 칸에 있다 그래도 굳이 뭐 크게 그냥 눈길 안 주면은 되는 일이고 크게 뭐 남들한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과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한다 그러면은 말려야죠. 예, 못하게 해야죠.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 발에 지금 또 열이 계속 올라오거든? 냉수 좀 해줘. 그냥 찬물로만 해줘도 돼. 맥심에서 청원을 경찰 뜨니까
얌전해졌네요. 맥심이 공개 수배 나선 이유. 가만 있지를 못하네. 저 너무 귀엽죠? 얼음 굳이 안 넣어도 된다니까? 랄프야? 랄프야! 네? 얼음 굳이 넣지 않아도 돼! 얼음이 있어, 시원하지. 아니, 너무 차가우면 좀 그래. 네? 너무 차가우면 좀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테니스, 남자들은 모르는 테니스 치마의 그 비밀. 그게 무엇이냐? 야, 이 안에 이 속바지 같은 게 있었네요. 아하. 10만. 기만했네. 배신감 느껴져. 테니스 치마 진짜 이뻐. 저거 싫어하는 남자들은 없는 것 같아. 2년 좋아했던 여자랑 3분 사귀고 헤어졌다. 20살이고 2년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다. 짝사랑이었는데 걔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고 몇 번 고백했는데 차였거든. 아까 저녁에 고백을 했어. 그동안 친구들한테 호구라고 욕먹을 정도로 진심으로 대해서 그런 건지 내 진심이 전해진 건지 걔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설레이고 걔 손잡고 3분 정도 걸으면서 진짜 이게 꿈 같은 거구나 황홀해하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 내가 진짜 잘할게 지켜봐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3분이 지났나? 갑자기 서서히 손을 뿌리치더니 아 미안해 도저히 안 되겠어 미안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가버리네. 지금 나 혼자 술 먹고 있는데 친구 새끼들한테 말해봐야 조롱이나 할 테고 여기서라도 글 쓴다. 가슴이 너무 아려서 위로받고 싶어. 이거 오뚜기 바이럴이네. 3분. 아하. 저는 이런 완전 이거 뭐 3분 이건 좀 개해바고 다음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예. 아니 뭐 다 좋다 그랬고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누고 존나 설레게 하더니 막상 집에 가가지고 좀 한참 있다가 뭐 카톡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길래 뭔가 좀 걱정스러웠는데 나중에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좀 더 알아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알아가고 싶다. 좀 더 알아가면서 서로 좀 알아가면서 좀 사귀는 거 안 되겠냐. 난 다 필요 없다. 당장 사귀어야 된다. 당장 사귀는 거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다.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똑같아. 나는 너한테 공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난 그냥 그대로야. 이대로일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못 믿겠어? 꺼져. 이래서 헤어졌어요. 잘했죠? 저 상남자입니다. 예, 생각보다 상남자예요. 어쩌라고 이런 비행신. 그래요. 5년간 반포 자의 근황. 와, 미쳤다. 70이요? 허.
씨발. 진짜 십재앙이다. 십재앙. 어떤 새끼가 두등산 이렇게 올린 거야? 진짜 이건 십재앙 아니에요? 십재앙 맞죠? 개 십재앙이다. 와, 부동산 쳐올라간 거 봐. 조재앙, 십재앙. 족같다. 와, 말도 안 나온다. 비아그라 효과를 4배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 뭐 진짜 달라요? 예, 네, 제가 뭐 이런 거 필요할 나이는 아닌데 그렇지도 않고. 뭐 어때요? 좋아요? 이제 비아그라에다가 라인즙을 곁들이면 효과가 4배로 껑충 뛴다고. 부스터가 된다 이 말이지. 효력이 4배로 껑충 뛴다고. 좋지 당연히. 근데 부전 아닌 사람이 먹으면 24시간 발기해서 병원 가서 칼로제약은 그 정도야? 피가 계속 몰려있어서? 피 보여서 새까매질 듯. 와,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먹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에이, 큰일 나겠네. 이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들이야? 저는 2014년 8월 19일에 감염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감염됐고요. 댓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2012년 7월 달에, 10년 5월 달에 남자친구랑 처음으로 노콘으로 근데 초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몸살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잠복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진짜 심해서 병원에서도 죽는 줄 아는 거라고. 가족들한테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에이즈예요 이러신 거죠.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개념 없는 행동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뭐 그 콘딜로마라는 승병을 걸렸는데 콘딜로마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항문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피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체열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당시 ISHAP라는 곳에서 검색해서 갔다. 이게 뭐냐면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 성소수자 에이즈 예방센터. 어떤 기분이냐고 물으면은 양성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역시 입술에 아기 하나도 없는 거 보소. HIV 감염 12년차 특이하게 군대에서 알게 된 편지가 집으로 날아왔다.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걸 뜯어가지고 읽었는데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써있었고 국내 에이즈 환자 증가세 작년 치료비로 1,000억을 썼다. 약을 먹으면서 생명성장하는 거라고? 아, 그러게? 걸린 지 12년 차 된 사람도 있고 그러네. 발수건 하나만 줘라, 랄프야. 옆에다 깔아놓게. 약을 끊으면 죽는 거야? 약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먹어줘야 되고 그런 거야? 그 에이즈 걸려도 살겠네? 죽고 싶으면 끊으면 되는 거구나.
요즘에는 걸려도 안 죽는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병에 다 걸린다고. 아 진짜? 기대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어이구. 근데 뭐 우리가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유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애는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법적으로 동성애가 그렇게 기분이 좋음? 몰라. 나도 아 그냥 뭐 그냥 그런 거겠지. 그냥 좀 약간 여성성이 어릴 적부터 이게 여성성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성스럽고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가 내 앞에서 벗고 있어도 그냥 뭐 그냥 아 벗고 있구나 그냥 여자 알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든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볼 때처럼 우리가 이쁜 여자를 볼 때처럼 그런 마음이 든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난 약간 그 사람들이 뭐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너무 세세하게 잘한다고. 야, 내가 게이 같냐? 미친. 내가 게이 같아? 아 진짜? 바로 여자 사귀어줄게. 코순 있어요? 오늘 전화 데이트 한번 합시다. 방송하기 전까지 좀 주무시지 마시고 반개이 같음 대기하세요. 예, 바로. 예. 그냥 편하게 비뇨기과 가서 가다 실고 맞으면 남자는 웬만한 성병 다 예방됨. SDT 검사도 자주 하고 야스 자주 하는 애들은 주사 맞으셈. 아 가다 실고라는 걸 맞으면 돼요? 아 진짜요? 아, K-POP이 흥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까지도 너무나도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고 한국에 살고 싶고 그러니까 거의 뭐 와페니즈라고 예전에 뭐 이제 일본 문화에 완전 빠진 외국인들처럼 이제 K-POP 문화가 이렇게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내가 아이돌이 돼보고 싶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또 한국 넘어와가지고 연예 기획사 알아보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다. 아시아인이 아니니까. 그거 팩트예요. 네, 팩트야.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이쁜 서양인이 뭐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그게 팬질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혼혈이라고 해도 될까 말까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낸시 또 저기 있잖아. 낸시랑 또 누구지? 한 명 있었는데. 노래 잘하는 그 친구 있잖아. 전소미, 샤넌.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동양인이 아니면 케이팝 가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안 될 듯. 아무리 이뻐도 안 될 듯. 뭔가 이질감 있어서 안 돼. 예비 신부가 스폰서한테 월 200씩 받으면서 그거 알고 있으면 왜 예비 신랑이 우연히 카톡을 보다가 자기야를 발견했는데 아 갑자기 발견한 거구나. 예비 신부한테 따져 묻자 예비 신부는 스폰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인정을 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했다. 9년을 사귄 여... 와... 9년을 사귀었다고? 그럼 정말 사랑의 결실이겠네. 9년을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랑이 파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 야 9년 연애하고 그랬는데 배신감 뒤지겠다. 21살에 만나가지고 9년 동안 연애한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카톡 보게 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A씨가 본 카톡은 B씨가 여자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남성과 자기야라며 대화를 한 것이다. 그는 B씨한테 이거를 보고 말했고, 자기야 이거 뭐야? 나 사실 스폰받아. 병간호로 취업도 안 되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1500만원이란 빚이 너무 큰 빚이었어. 내가 자기랑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몸 좀 판 거야. 예비신부가 스스로 스폰서를 찾아 40대 후반 IT 기업 대표한테 1년간 월 200만원을 받고 있었다고. 이제까지 게임회사 투잡한다며 저를 속였고 부산 출장을 가장하여 스폰서 여행까지 갔더라. 1년간 날 속였을 생각에 믿음이 한순간 무너졌다. 미친년이네. 진짜 미친년이네. 돈 필요하면은 다 할련이야 이거는. 솔직히 1500만원이라는 결혼 자금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고 이 년은 일도 하기 싫어한 년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몸 팔고 이런 게 조금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기왕이면 없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저 스폰서 제의가 들어오니까 그 스폰서를 받아갖고 달에 200만원씩 받으면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굉장히 편한 인생을 이제 찾았던 계곡 갈 뻔했네. A씨. 근데 9년이면은 찐사랑이었을 수도 있지. 내가 원해서가 아닌 금전 문제라며 용서를 구했다. 9년이나 진심으로 만났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고민된다.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진짜. 저걸 9년 동안 모르는 거면 남자도 그치, 남자 등신이지. 어제 그 오슈에서 했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믿지 말라고. 남자건 여자건 그냥 일반인 제3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타인 이성일 뿐인데 나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코박연이 또 100개로 팬가입을. 방송 시간 안 맞아서. 그 제목이 뭐였지? 그 글이? 아, 이거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고 나랑 관계가 좀 더 가까워졌을 그런 이성일 뿐이다. 너의 연인이라고 해서 바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는 게 아니다. 쉽게 믿고 신뢰할수록 상처는 더 커질 뿐이다. 맞아,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건 팩트야. 진짜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믿으면 안 돼.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완전한 구속을 하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1도 없이 그냥 서로 완전히 서로로 메꿔버리든지. 연인끼리 서로 그냥 메꿔버리면 되는 문제야. 핸드폰도 다 공유하고 친구는 누가 있고 이성 친구 싹 다 정리해야 되고 서로 그냥 세장에 가두는 수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서로 동의를 한다면 이 세상에는 둘만 있는 거지. 그런 사랑을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솔직히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짤풍 쏠 수 있어. 예. 그러면 굉장히 서로 있는 그녀만 믿는다 어머니. 예. 굉장히 불행해져요. 한 명이 바람이 들어. 늦바람이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취미가 생기거나 친구가 생겨. 동성 친구가.
개인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 여자친구랑 노는 것보다. 혹은 남자친구랑 노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이제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서 멀어지는 거지 점점.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끝나는 거야, 그냥. 예. 네. 끝나는 거야. 와. 아, 우리 살초기가. 살초가 재촉하지 마. 재촉하지 말아라. 재촉하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다. 난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살초기한테도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야. 어. 뭐 해라, 뭐 해라 이러지 마. 나 그럼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은. 어. 내가 그냥 얘기하면서 편하게 그냥 뭐 방송 진행하고 싶어. 어. 알겠지? 뭐 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은 더 하기 싫더라고. 약간 내 청개구리병이 있어. 맞아, 맞아. 약간 구속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묻지도 마. 묻지도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어. 미안한데 그냥 뭐 할 거냐? 방송 관련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어, 이 저 듣고 싶지가 않아. 와서 내일도 이슈 못 들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그냥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설초가 미안해. 이제 좀 적응할 때 됐지 않니? 야라이 시벌